다음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을 받아보고 나서 네. 평강가가 좀 놀랐어요. 그래요? 꽤 오랫동안 좀 고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성맘님의 종목을 한번 채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현대위하고요. 평균가가 지금 평당가가 72,100원, 아하. 비중은 7%입니다. 지금이 57,000원대잖아요. 네. 언제부터 이걸 들고 계신 건지 일단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거 7자면은 2022년. 네, 꽤 오래전으로 가야 됩니다. 근데 비중은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. 7% 정도시기 때문에 지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얼마 정도에 73,000원에 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. 73,000원에 매도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? 오타이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2년도부터 갖고 계셨으면 꽤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. 전문가님 도와주시죠. 네, 그 현대위아를 이분께서 72,100원에 7%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. 제가 한번 그 주봉 차트를 보니까 2022년 9월 달에 매수하셨네, 그죠? 이 가격대에서. 여기서 지금 매수해가 2,1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57,800원이잖아요. 자동차 부품들을 만약에 그 매매를 했더라면은 현대 모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현대 모비스 제가 이걸 현대 위아를 보면서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때 볼까요? 이게 현대 이 모비스예요. 보세요.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거 나오는 거 보세요. 물론, 현대모비스는, 지금, 우리가 저 PBR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, 원래는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, 현대위아에 이게 일봉 차트인데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자리에서는, 이렇게 하세요. 지금 비중을, 7% 정도를 가지고 계시니까, 지금 자리 있잖아요. 오늘 전화 잘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한 8% 정도 더 추가로 사세요. 지금 7%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? 7% 가지고 계시니까 8% 더 추가하면은 15%가 되잖아요. 그죠? 15% 되면 15% 가지고 얼마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냐면 66,000원 정도에서 전 고점에서 매도 치면은 66,000원에서 매도를 하면요, 수익을 내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. 그죠? 지금 자리에서 만약 8% 추가 매수해서 66,000원에 매도하게 되면은,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. 그 전략을 지금부터 구사하시면, 크게 무리가 없고, 현대위아라고 하는 기업이, 이 기업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, 지분을 25% 가지고 있고, 기아가 지분을 13% 가지고 있고 그다음은 정의선 회장이 지분까지 있잖아요. 그죠? 뭐 현대차와 기아가 최대 주주니까 이 종목도 결국은 나중에 현대모비스처럼 되지는 않겠으나 충분히 이 종목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거죠. 지금 자리에 오늘 전화를 상당히 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 8% 초과해서 사시가지고 66,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66,000원 정도까지는요, 저는 한 1개월 정도면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를 놓고 봤을 때 현대위아의 주가가 이렇게 소외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. 충분한 저는 상승세가 하면 진행이 될 것이다. 그렇게 보기 때문에 66,000원까지 지금까지 8% 초과 매수해서 66,000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현대위아에 대해서 종목진단 도와드렸는데 다행히 비중이 7%이기 때문에 8% 정도 비중을 늘리시면 네. 얼마든지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8%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66,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.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